내가 나를 믿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. 윤빈 씨. 누구세요? 아, 윤빈 씨한테 전화드렸는데 저 미래뮤직의 윤한길 본부장입니다. 연락 받았어요? 응. 감사합니다. 네, 음반 제작권으로 제안드렸는데 윤빈 씨가 방일승 매니저와 동반 계약 아니면 못하겠다고 그러셨어요. 아니 저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. 저희 인력도 있고 하지만 윤빈 씨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. 사장님도 그러자고 하셨고요. 정말요? 네. 이 구매력 있는 90년대 학번 소비층을 타겟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자는 게 저희 사장님 생각이시거든요.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. 제 매니저 직함은 실장으로 해주시죠. 와. 네. 뭐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계약 진행하시죠. 일단 그 연습실하고 스튜디오 가까운 곳으로 오피스텔 옮겨드리겠습니다. 이사부터 하시죠. 네, 뭐 그러시든가요. 있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겠네요. 전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. 무슨 일이요? 일기 쓸 거예요. 방인숙 씨가 오늘 했던 일들 소상하게 낱낱이 기록할 겁니다. 제가. 뭐예요 지금? 이게 마지막 필살기더라고요. 연애의 달인 드라마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. 뭐 하기만 해봐요. 닥치게 해버릴 테니까. 괜찮아요. 머린 내가 더 단단하니까. 어. 아버님!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예? 뭘 했죠, 제가? 이식이는 올라가라. 예. 아저씨. 우리 이식이랑 어떤 사이인지 물어봐도 됩니까? 예, 저 방인숙 씨랑 사귀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아버님.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천재용 점장님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습니다. 예, 알고 있습니다. 나는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하는 남자 싫습니다. 아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. 현재 저를 함부로 막 대하는 쪽은 오히려 방인숙 씨 쪽이고 저는 방인숙 씨를 정말 여왕 떠받들듯 떠받들고 있거든요. 진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믿어주십시오, 아버님. 그래요? 예, 아버님. 믿겠습니다. 한 가지 더 부탁하자면은 앞으로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둘이 좋아서 사귄다니까 만나는 동안은 우리 이수기를 존중하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예, 예 아버님. 아, 저는 뭐 평생 그러고 싶은데 방인숙 씨가 허락을 안 해줘서 그렇죠. 그래요?